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이거 비트인데요. 비트를 말려서 차를 끓이는 걸 한번 해볼 텐데요. 구독자님이 혈관 청소하는 거에 좋은 거를 소개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혈관 청소하면 콜레스테롤이잖아요. 근데 혈관 청소하는 데는 검색해보시면 메밀차도 있고 우엉차도 있고 많은데요. 비트도 말려서 차를 하면은요, 혈관 청소하는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비트가 마트에 가면은요, 좀 비싼 걸로 하는데 요즘 철이 그래서 그런가 이게 재래시장 갔더니 이런 감자만한 이런 게 10개에 5,000원 하더라고요. 말려서 차를 한번 해볼게요. 비트 사서 뭐 조금 쓰고 남으면 항상 전을 구워 먹거든요. 비트 전이 쫀득하고 괜찮고요. 피클이고 또 물김치 담을 때도 쓰고 색깔로 쓰잖아요. 일단 말려서 차도 끓여 먹지만 그걸로 물김치에도 활용할 수 있답니다. 씻은 다음에 이렇게 깎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비트를 깎으신 다음에요, 납작하게 써는데요, 나박김치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써시면 돼요. 비트를 다 썰면은요, 햇볕 좋은 데 사시는 분들은 이거를 바깥에서 말리셔도 되는데 건조기 있으면 더 좋아요. 건조기가 있으면 깨끗하게 말려지니까 이렇게 해서요, 이게 빨간 물이 들기 때문에 이제 쿠킹 종이를 깝니다. 70도 온도에서 한번 건조를 해볼게요. 단을 높이 싸면서 할수록 오래 걸리고요, 말리는데 단을 낮게 싸면서 할수록 단축됩니다. 자, 이게요, 제가 한 2시간 있다가 보니까 건조가 생각보다 빨리 안 되더라고요. 한 2시간 후에는요, 이게 겉에 수분이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분이 마르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빨간 물이 배어날 일이 없어서 이거를 종이를 이렇게 빼주고요. 겉만 살짝 마르고 나면 바로 이렇게 종이를 빼주면 더 빨리 건조됩니다. 이게 바구니 상태여야지 바람이 통하지 않나요? 그래서 더운 바람이 돌아야지 잘 말라서 종이를 빼내고 이렇게 다시 덮어서요, 2시간을 더 건조하면 이런 거는 바삭 말랐고 이런 건 덜 말랐습니다. 이 정도 말리면은 그냥 기계는 빼시고, 이 정도 되면은요, 식탁이나 싱크대미를 이런 식으로 그냥 하루만 놔둬도 이제 바싹 말라요. 그러면 통에 담아 놓으시면 됩니다. 이걸 담아 놓고요, 여기다가 차를 한번 우려 볼게요. 요것만 넣어 볼게요. 몇 개만 넣어도 색이 굉장히 예쁘게 우려 나거든요. 차가운 대리석 싱크대 바닥 같은 데는요, 이거 이렇게 넣고 바로 물 부시면 이게 깨질 수 있으니까 바로 놓지 마시고요. 접시나 뭐든 받쳐놓고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식탁은 괜찮은 것 같지만 받쳐놓고요 물을 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유리인데 또 제 아무리 내열성이라 해도 물을 조금 천천히 부어주고요. 이 색깔이 금방 우러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핑크인데 좀 있으면 아주 빨갛게 우러나요. 이 비트차는 뭐 볶거나 하진 않고요, 바로 말려서 바로 우려 드시면 되고요. 좀 많이 우려 놓으셨다가 물처럼 수시로 마셔야 돼요. 많이 마셔야 돼요. 몸에 좋으려면 조금 드시면 안 되고요, 많이 드셔야 되니까 물을 계속 우려서 드시면 좋아요. 제가 비트는 피클도 담아 먹어봤고 요리에도 써봤는데요, 이게 물이 너무 빨가니까 조금 먹기가 꺼림직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비트차는 말려서 차로 드시면은 매일 드시기 좋고 편하고 좋아요. 비트가 어떤 특유의 향이나 어떤 맛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먹기가 부드러워요. 마시기가 아주 부드럽게 잘 넘어가거든요. 먹는 김이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우엉차도 많이 먹지만 우엉차보다는 이거하고 무차에 손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비트를요, 피클처럼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드시는 거 보여드릴게요. 종이컵 한 컵을 물에다가요, 식초 소주잔 하나 넣고요, 소금을 이 정도로만 한 스푼을 넣습니다. 이러면 이제 새콤한 것과 짠맛이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단맛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단맛은 여러 가지 다 있죠. 꿀이나 뭐 물엿 다 좋은데 아무래도 오늘은 건강을 생각한 음식이잖아요, 비트가. 그래서 저는 저감미료 같은 거 있죠. 저감미료나 아니면 삼성당 유수가 있죠. 유수가로 넣으시는데, 이거 작은, 아주 작은 스푼이거든요. 아주 작은 커피 스푼인데, 이거를 이렇게
잘라볼게요. 이거 자르는 모양은 본인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하루에 식사 때마다 몇 개씩은 드시면 좋아요. 양파만 넣을게요. 이 피클 물을요 붓습니다. 이거를 따르지 않느냐고 물으신다면 식초가 들어가는 냉장고 넣어두셔도 잘 상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단 이렇게 조금씩 담는 거는 금방금방 드시니까 요거 건져 드시고 나면 이 물에다가요 다시 식초를 조금만 더 가면 싱거워졌거든요. 그래서 싱거워졌으니까 여기다가 식초와 물이나 이렇게 조금만 더 이제 조금만 더 넣으시고 다시 비트를 담궈서 드시면 돼요. 감자 조금 중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을 한번 구워볼게요. 이 비트물은 이렇게 베어도 잘 지워져 잘 씻어지니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반 개 남았던 양파를요. 조금만 푸른 부분만 조금만 잘라 놓을게요. 이건 믹서에 갈 건 아니고 이따 전 부칠 때 쓸 거거든요. 조금만 남겨 놓겠습니다. 여기다가요 이걸 그냥 믹서기 돌리면 잘 안 돌아가거든요. 물을 믹서기가 돌아갈 만큼만 넣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다 갈았습니다. 소주잔 물 한 컵 정도 물 더 넣고 이거를 믹서기를 씻어낼게요. 소금을 일단 약간 넣을게요. 이걸로 간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초간장 같은 데나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시는 양념장에 찍어 드시면 돼요. 밀가루를 이렇게 듬뿍 넣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스푼 넣고요. 또 세 스푼 넣고 이거를 이렇게 섞어보시고요. 농도가 전 부치기 딱 좋은 농도가 되는 시점 있죠. 그때까지 밀가루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거를 비트가 사이즈가 작은 감자면 한 150g 정도 되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물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한 컵하고 소주잔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물 때문에 밀가루가 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6스푼 넣습니다. 구워볼게요 한번. 그러면 식용유를 조금 둘러줍니다. 달궈진 다음에요 비트를 떠올게요. 한 스푼씩 떠오면 됩니다. 예, 감자 갈아서 만든 전처럼 쫀득하고 맛있습니다. 쪽파나 대파나 부추나 뭐든지 있죠. 초록색 색깔 있으시면 이렇게 좀 하셔도 돼요. 갈았기 때문에 또 금방 익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비트 초간장은요, 이렇게 너무 많이만 드시면 이게 남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간장 약간 하고요. 물 약간 하고. 이거는 식초입니다. 식초 약간 이렇게 해서 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손님 오시고 날 때 이게 색깔로 더 예쁘게 낼 수 있는 전이거든요. 이렇게 전 구울 동안 벌써 물이 이만큼 빠져서 몇 시간 후면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혈관 청소하는데 조금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차로 끓여 드시고요. 오늘 좀 많죠. 이렇게 차도 이미 이렇게 훌륭하게 물이 우러났습니다. 장이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